7번. 이게 원래 문제였어. 챕터 3가 예술을 소재로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예술 얘기만 나오네. For all, 자, for all. 전치사야, for all. For all. With all.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가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despite의 뜻이야. despite가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랑 in spite of는 유명한 거니까. 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죠? despite, in spite of. 이거를 with all 해도 되고, for all 해도 돼. 전치사예요. the immensity. immense란 형용사가 있어. 이게 뭐야? 거대한 그런 뜻이거든? 그거의 명사야.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뭐에? Greek 하면 그리스란 나라 있지? 그리스란 나라의 형용사. 그리스의. 명사라면 그리스어 또는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의. 시어터는 극장이죠. 극장. 그리스의 극장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The focus. 초점. Of vision. 비전은 뭐야? 시야 또는 시력. 그 말하냐. 자, 그리스의 원형 극장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해. 어마어마해. 그리스의 극장의 그런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야의 초점은 명확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무대가 잘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설계한 거야. 그렇게 위대한 거지. 그리스의 극장의 그런 규모,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야의 그런 초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도 뒤에 앉아도 옆에 앉아도 있지 무대를 잘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주제문이야. 지금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자체가 주제문이야. 시야의 초점이 분명하다, 명백하다.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되게 낮았잖아. 어휘, 반여들이 되게 많거든. 클리어의 반대말은 unclear지, unclear. 분명치 않다. 자, 시야의 초점이 분명해. 이 말은 뭐야? 다 잘 보인단 말이야. 어디 앉아도. immensity가 뭐라고? 이게 거대함이야, 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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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요구했다가 tiny's. 타이니니스. 그럼 이거 타이니가 되게 작은 거잖아. 타이니스 하면 되게 왜소함, 작은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지 또. 이 자체가 주제문이야. 그리스의 극장의 그런 거대함,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야, 시선의 그런 초점은 뚜렷하다. 얘기했어요. 그냥 근거들을 얘기해 줄 거 아니야. Every line. Every 라면 단수명사가 와있죠. 모든 그런 선, of sight. 모든, 얘들아, 시야의 선이니까 이게 시선이야, 시선이. 영어로 있잖아, line of sight이란 말이야. 모든 시선이, 주어가 단수죠, leads. 향해, 어디로? To the circular. circular는 circle의 형용사. circle이 원이지. 이게 원이죠, 이게 형용사라. 원의, 원형의, orchestra, 관현악단. 모든 시선이. 그러니까 이 극장에 앉으면, 어디에서도 모든 시선이 원형 관현악단에게로 향해. 원형 극장이니까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With the altar. 원래 altar는 이게 원래 제사를 드리는 잔상이거든, 제단. 근데 여기서 무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 그래서 altar는 in the center. 그 무대, 그 극장의 중앙에 있는 그런 무대. 극장의 중앙에 있는 그런 무대, 그런 무대와 함께 원형 관현악단에게로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를 한 거야. 그렇게. From their height, 그들의 높이로부터 on the hillside. hillside는 뭐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대야. 여기가 만약에 무대야, 무대. 그러면 그 관객석이, 관객석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경사졌단 말이야. 그래야지 잘 보일 거 아니야. 앞자리, 앞서, 이게 만약에 평면에 돼 있으면 앞사람 머리통이 보일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근데 CGV 가보면 알 수 있잖아. 영화관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영화관이 이렇게 어 언덕면에 그 의자들이 돼 있잖아. 그치? 앞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졌단 말이야. 지금 CGV 영화관 보면 그거 생각하면 돼. 딱 그 모습이란 말이야. On the hillside 이렇게 언덕진 면 위에 있는 그들의 높이로부터 모든 스펙테이터 관객들이 자 여기서 이 표현은 관객들을 가리키는 거야. 모든 관객들이 약간 On the hillside 이렇게 언덕진 그런 그 면에 있는 그들의 높이로부터 하이시 헤이시라고 하면 안 돼. 어? 그들의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 자리로부터 모든 관객들은 헤드 가졌다. Unobstructed. On이 빠지면 안 돼. Obstruct가 방해하다인데 그게 방해되는데 Unobstructed니까 방해되지 않은. 방해되지 않은 그 말이지. On을 빼면 방해된 그런 뜻이가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On을 빼서 Obstructed. 방해받지 않는 그런 뷰, 시야를. 비전이나 뷰나 똑같이 방해받지 않는 시야를 가졌다. 왜? 객석들이 이렇게 힐사이드 이렇게 언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of the area of action 무대에서의 그런 연기겠죠. 그치? 연기의 그런 area 연기하는 그런 영역이니까 무대를 말하는 거겠지. 무대 위에서 이런 배우들이 오페라 같은 그런 배우들이 배우들의 그런 연기의 그런 범위에 방해받지 않는 시선을 가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few spectators, few야. 극소수의, 부정형이 뜻이잖아. few 다음에 복수명사 나이죠. 극소수의 관객들만이 가깝지 않았다. 극소수의 관객들만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야? 관객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이지. 극소수의 관객들만 가까웠단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깝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few. few 뒤에 복수명사. 여기 만약에 S가 없어. 아니면 여기를 little로 주는 거야. littl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어떻게 와? 안 되죠. few 다음에 복수, little 단수.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극소수의 그런 관객들만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야? 대부분의 관객들은 멀리 있었단 말이야. enough라는 부사는 얘들아. enough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시켜야죠. 충분히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충분히 가까운 그런 스펙테이터, 관객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이야. 인어프로 꾸며줄 수 있는 건 투부정사고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형용사나 부사 뒤에 인어프를 쓰고 그 인어프 뒤에 투부정사 쓰고 투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았다 그 말이야. 거의 대부분은. 자 어디에 앉아도 있잖아. 무대 중앙이 다 잘 보이긴 잘 보여. 하지만 관객들 대부분이 무대랑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클로스의 반대말은 뭐야? 가까운의 반대말은 먼, 디스턴. far 이런 게 반대말이죠. 볼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았다. such things 그런 것들 어떤 것들? at facial expression 얼굴의 표현이니까 표정이죠. 얼굴 표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았다. 다 보이긴 보여. 연기는 다 보여. 연기는 다 보이지만 표정까지 볼 수는 없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immensity에 따르죠.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자, as a consequence, 따라서, consequence가 result잖아. 따라서, 결과적으로, as a result, 똑같은 말이잖아. 따라서, 연결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 문장에, which, 삽입. 결과적으로,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 한번, 삽입. hair. 이 문장도, 내용인치 나올 수 있죠. 낼 게 이렇게 많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the size 크기 그리고 focus 특정 이런 그 극장의 크기와 그 극장의 어떤 이런 포커스가 초점이 encouraged. encourage가 뭐야? 권장하다. 그치? 용기를 주다니까 mask 이게 지금 이걸의 주인공이야. 가면 결과적으로 이 극장의 규모와 이런 시선의 그런 집중이 encouraged 권장했단 말이야. masks 가면들이 to typify encourage는 encourag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로 to 부정사 쓰는 거야.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2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걸 만약에 그냥 TP5 하면 안 된단 말이야. TP5 처음 봐? 타입2가 뭐야? 타입2가 어떤 유형, 전형 그 말이지? 그치? TP5 하면 뭔가 이렇게 유형화하다라는 뜻이야. 유형화하다. 전형화하다. 전형화하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의 그런 극장의 그런 규모와 그런 포커스, 관객들의 어떤 그런 시선의 그런 집중, 이런 것이, 바로 앞에서 뭐야?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다 보여. 어디 앉아도 다 보이는데, 연기하는 동작들은 다 보여. 근데 표정이 안 보여. 그래서 마스크가 나오겠단 말이야. 그래서 마스크가, 그치? To typify the kind. 그래. 유용하다니까, 뭐 대표하다가 딱 좋겠다. 대표하다. 마스크가 대표하도록 권장했다. 뭐를? The kind of character. 등장인물의 그런 유형을 그렇게 대표하도록 그렇게 권장했다. Involved, 과거분사. 관련된 등장인물들. 등장인물들이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거야. Involved. Involved가 안 돼. 이번 주 출제하고 높아. 보면 알겠지만. 관련된 그런 등장인물들의 종류를 대표하도록. 뭐가? 가면이. 그치? 또 뭐를? 감정들을.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은 누구야? 등장인물들이죠. 이 데이가 가리키는 등장인물들이야. 등장인물들이 경험했던. 명사다음에 절이니까 관계설이죠.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 생각된 거야. 그 등장인물들이 경험했던 그런 감정. 그 배우들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대표하도록 권장했다.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도 주제가 나와있지만 여기가 이 문장의 주제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문장에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외워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의 위치랑 그 다음에 서술형. 이게 뭐라 그랬어? 주인공. 주제가 뭘까 얘들아? 그리스 극장에서. 그리스 극장에서 가면의 뭐야? 역할이지. 가면의 기능. 도대체 왜 그리스의 그런 모든 그런 극에서 가면들이 왜 등장했냔 말이야? 왜 옛날에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왜 썼냐? 왜 썼어 가면을? 멀리서 안 보여. 배우들의 표정이. 동작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있죠. 표정을 갖다 알려주는 거야. 찡그린 가면도 있겠고, 웃는 가면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사악한 모습이라든지, 선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가면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지금 뭐라고? 그리스 연극에서 뭐의 역할이야? 마스크의 역할이란 말이야. 마스크가 도대체 왜 등장하게 됐냐? 왜 마스크가 왜 나오게 됐냐? 이거지. 관객들이 배우들의 그런 연기할 때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가면을 통해서라도 나타내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A further consequence. Further는 과의 비극급이죠. 자, 더 구체적인 결과. 과의 비극급. 더 구체적인 그런 결과는 대디아였다. 이 문장도 합입. 아까 앞에 하나의 결과라며 배우 얼굴들의 배우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어서 가면이 나온 거야. 자, 더 추가적인 결과는 대디아였어. 관객들이 배우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첫 번째 가면을 썼단 말이야.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추가적인 그런 결과는 뭐였냐면 acoustically. acoustic이 뭐야? 청각의 음향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음향적으로, 음향학적으로. 자, 얘들아, 배우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배우랑 관객의 거리가 멀어. 배우의 표정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가면을 썼어. 가면 쓰면 좋은데, 자, 선생님 지금 마스크 썼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릴 거 아니야. 가뜩 크니까 소리가 안 들릴 텐데, 배우들의 그런 발성이.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면, 가면까지 쓰면,
입을 막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어? 밑에 뚫었지. 그러니까 초창기 배우들이 썼던 가면 보면 이렇게 거의 눈만 가렸어. 입은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그게 바로 그 결과물이야. 음향학적으로 배우들은 필요했단 말이야. Considerable. 상당히 많은, 상당한 소위 projection. 상당한 그런 프로젝션을 그렇게 필요로 했다. 프로젝트가 뭐야? 뭔가 이렇게 어? 쏘는 거잖아. 저희 프로젝트잖아. 저게 프로젝터. To cast. 캐스트가 뭐야?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던지기 위해서, 발성하기 위해서. To the back row. 뒷줄. 로우가 열 줄이란 말이야. 그 극장의 맨 끝줄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던지기 위해서 상당한 그런 프로젝션을 필요로 했단 말이야. 상당한. 여기서 프로젝션 뭐라고 해야 돼? 발성 정도라고 해야 돼? 상당한 규모의 그런 발성을 필요로 했단 말이야. 저 끝까지 다 들리게 하려면, 극장이 워낙 커. 맨 마지막 줄까지 들리게 하려면 소리소리 질러야 된단 말이야. 용자의 위치. 마스크스. 자, 지금 마스크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지. 핵심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면들은 되게 가지고 있었어. 큰, 서마, 다소, 서큘러, 원형, 그지? 원형, 입부분에 그런 오프닝, 구멍. 입이 뚱그러니까 뚫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거 아니니. 라지의 반대말은 스몰이죠. 스몰. 서큘러는 아까도 얘기했어. 원형의. 서머스는 부사야. 크고 다소 원형의 그런 마우스 오프닝. 입이 보이게 하는 그런 구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왜? To magnify. magnify가 확대하자란 말이야. 증폭시키자란 말이야. 증폭시키다. 확대하기 위해서 소리를. Of the actor's voices. 그 배우들의 목소리에 그런 소리를 갖다가 magnify. 확대하자죠?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silent. silent라고 해봐. silence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침묵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지. 소리를 갖다 줄이는 거지. 뭐 뮤트란 말 써도 되고요. 매그니파이 갖다가 사일런스가 좀 좋겠다. 공부자니까 사일런스. 소리를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소리를 크게 해야지.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부분에 이런 구멍을 이렇게 가졌었다. 더 스트럭처. 내용이 차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 더 스트럭처. 구조. 그 구조. 뭐에? Of the best. Empty theater. Empty theater가 원형 극장이라는 뜻이야. 최고의 그런 원형 극장들의 구조는. 주어가 뭐야? 단수지. 그 단수동사잖아. Permit. 허락해주고 있다. S가 빠지면 안 돼. 최고의 원형 극장들의 구조는 허락해줘. 목소리를. From within the circle. 그 원형 내부로부터. 원형 내부로부터 목소리를 갖다가 허락해줘. Permit이 어떻게 써요? Allow랑 똑같으니까. Permit은 Allow랑 똑같으니까. Permit. 목적어. 그 뒤에 목적어로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왜 그래? 세준아. 왜 그래요? 어? 또 시작된겨? 자, 허밍 목적어 투부정사. 그 원 내부로부터, 그 원 내부로부터의 그런 목소리, 그 원형 극장 내부로부터의 목소리가 reach, 도달하도록 허락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구조를 잘 만든 거야. Astonish가 뭐야?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만드는. Surprise랑 똑같은 거야. 놀라운 그런 거리. 아까 맨 끝줄이라고 했죠. 백로까지. 놀라운 그런 거리까지 도달하도록 허락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잘 만들었어. 고대 그리스의 그런 극장들을, 원형 극장을. 여기 어스타니시타면 안 돼. 어스타니시타면 놀라게 하느냐 아니라 논란이 된단 말이야. 어스타니시트가 아니라 어스타니싱. 놀라운 거리만큼 도달하도록 허락해준다. 이분 심지어 with, fairly는 꽤, 매우 그 말이야. 매우. 노멀은 뭐야?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꽤나 정상적인 그런 음량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배우들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다 들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
터밋의 반대말은 뭐야? 터밋의 반대말은 포비드죠. 금지하다. 그래. 놀라운 그런 거리, 먼 거리지, 먼 거리. 여기 뭐 놀라운 거리 아니라 뭐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틀리는 거고. 어? 정상적인. 노멀이 정상적이니, 그때? 정상적인 목소리는 평범한 목소리야. 노멀의 반대말은 뭐야? 엠노멀. 앞에 A 붙이면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어? 정상적인 볼륨, 음량. 그냥 정상적인 음량으로도 놀라운 거리까지 도달하도록 어? 그렇게 허락해준다. 내용의 치문제나 이거 되게 좋죠. 그래서 제목은요. 1번. 왜 클래식 극장들은 매우 그렇게 거대했을까? 2번. 고유한 연기 스타일. 클래시컬, 고전 그리스의 그런 드라마, 연극에서. 3번. 그리스의 극장 구조와 마스크의 사용. 3번이죠? 그치? 그리스의 극장 구조와 마스크의 사용. 원래는 3번이었고요. 3번. 4번은 그리스의 아키텍처가 뭐야? 건축이지? 그리스 건축의 엘리먼트, 요소들 발견되는 현대 건물에서 아니고요. 5번. 챌린지, 어려움, 도전, 스테이징 그릭 드라마. 오늘날의 그런 그 관객들에게 그리스의 그런 연극을 갖다가 스테이지, 무대에 올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 3번이죠. 고대 그리스의 그런 극장 구조와 그 다음에 그래서 막 그 구조 때문에 마스크가 사용되게 됐다. 일단 3번. 첫 번째 문장이랑 아까 마스크가 들어있는, as a result가 들어있는 문장이 주점이라고 했지. 본문의 표현을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답을 두 문장으로 써라.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문법, 어휘, 삽입, 배열, 내용일치. 내용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이것도. 그 다음에 서술형학 한 문장 외워야 된다고 했지? As a consequence가 들어있는 문장. 출제 확률 높아. 중요해. 출제 확률 높아 있거든요.